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많이 보고 싶었죠? 나도 친구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 기도하고 이제 예배 드릴 텐데 옷은 깨끗하게 마음은 장난치고 싶은 마음 조금 내려놓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몸으로 율동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우리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이 처음 듣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 전에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집에서 미리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 신나게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땡벌이 들어
친구들, 새로운 찬양 많이 어려웠어요? 집에서 이제 계속 연습하고 듣고 따라 부르고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한번 암송해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십계명 제2일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2는 우상은 안 돼요. 3은 나쁜 말은 안 돼요. 4는 주의를 기억하고 지켜요. 5는 부모님을 공경해요. 6은 살인하지 않아요. 7은 가늠하지 않아요. 8은 도둑질하지 않아요. 9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10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5월달 성경 암송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전에도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제목은 나사렛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다 같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친구들 중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미국 어딘가에서 태어났는데 이사를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과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난 곳, 자란 곳,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어딘 줄 알아요, 친구들? 우리 함께 지도를 볼까요? 지도에 보면 빨간 네모칸이 있지요? 거기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 그리고 오늘 배울 나사렛 이런 동네들이 저 네모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약간 밑에 쪽에 베들레헴이라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나자렛이라고도 말하고 나사렛이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서 뭐 하는 곳이죠? 친구들은 성전에서 뭐 하죠? 기도하고, 맞아요. 말씀 보고, 그리고 찬양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어떤 말씀을 해줬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날 따라서 말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들은 낫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은 배부르게 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치료해주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지구를 만들었을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질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완벽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그런 말을 하지? 네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 다 듣고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잘 심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점 많아져서 친구들의 삶 속에, 친구들의 행동 속에, 친구들의 말 속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할게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예수님 닮아가는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화가 났던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삶에서 우리 친구들의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또 만나요.